4단자 정수. 이걸 알면 페란티 현상이라든가 작년도 마지막 9점짜리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자 연필 놓고 저 한칠판 다 될 때까지 집중하시고 정리 시간 드립니다. 이거는 회로 이론에서도 중요하고 요 안에 네 개의 단자가 있습니다. 입력 단자 두 단자, 출력 단자 두 단자, 2단자의 상망회로입니다. 자체 회로는 구성 불가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데는 수학적으로 파라메터, 매트릭스, 행렬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거는 단자가 4개 있기 때문에 4단자 파라메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F 파라메터. 4단자라는 건 얘가 이렇게 돼 있는 단자를 말하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얘가 C고 얘가 D일 때 일반적 단위 행렬은 A, D 곱하기 마이너스 B, C는 다 1이 되는 행렬입니다. 어떤 4단자망의 값도 두 개 곱하고 두 개 곱해서 빼면 1이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확인 사살도 쉬워집니다. 그렇다면 얘는 F 파라메터, 4단자 정수 파라메터는 무조건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모양은 얘가 입력입니다. 얘가 4단자 정수입니다. 얘가 출력입니다. 그래서 입력은 4단자 정수에다가 출력을 곱하는 값입니다. 입력은 4단자 정수에다가 출력을 곱한다. 그게 바로 F파라메터고 F파라메터의 특징은 단위행렬로 AD-BC는 1이다. 그러면 이걸 식으로 적으면 V1, I1은 A, B, C, D, V2, I2의 식으로 되고 전력공학적인 해석을 한다면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은 선로를 구성하고 있는 4단자 정수 A, B, C, D에 VRU, IRU의 식으로 주어집니다. 작년 필기 시험에 요 재미난 문제 하나가 또 나왔습니다. 나중에 내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V1, I1 입력은 4단자 정수 곱하기 출력의 모양을 갖는다면 V1은 AV2 플러스 BI2고 I1은 CV2 플러스 DI2의 식으로 주어집니다. 이게 4단자 정수의 식입니다. 그러면 V1, I1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A와 B와 C와 D는 무엇을 나타내는 계수일까? A부터 봅시다. V2분의 V1입니다. 뭐가 0일 때? I2 equal 0일 때. I2가 0이다. 여기 0입니다. 개방입니다.
입력과 출력의 전압비. 입출력 전압비입니다. 우리는 입출력 전압비를 권수비라 합니다. 전압비를 무슨 비? 권수비라 합니다. 권수비 N는 2차의 감긴 코일에, 1차의 감긴 코일의 비고, 2차 전압에 대해서 1차 전압의 비를 권수비 또는 권선비라고 표현합니다. B는 I2분의 V1입니다. 뭐가 0일 때? V2이꼴 0일 볼트에다가 암페어를 나눴습니다. 임피던스입니다. 입력에서 출력으로 전달하니까 전달 임피던스입니다. 단위는 옴의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전류분의 전압이니까. C는 V2분의 I1입니다. 뭐가 0일 때? I2가 0일 때.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개방입니다. 전압분의 전류, 어드미턴스입니다. 개방전달 어드미턴스, 모의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D를 봅시다. D는 I2분의 I1. 뭐가 0일 때? V2 이꼴 0일 때. 입출력 전류비입니다. 이 입출력 전류비는 권수비의 역수입니다. I2분의 I1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쓰면 I1분의 V2가 됩니다. I2가 됩니다. 얘 곱하기 얘와 얘 곱하기 얘는 같습니다. 입력 전압 전류를 곱한 값이 출력 전압 전류를 곱한 것과 같다면 중간에 손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가장 이상적인 변압기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권수비는 전압비고 권수비, 전류비는 권수비의 역비입니다. 이제 여기 다시 회로 이론적인 설명은 됐고 전력공학적인 설명을 봅시다. 개방은 뭐예요? 무부하입니다. 단락은 부하십니다. 이 차가 열려 있으면 무부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무부하다. 일반 수용가가 무부하가 된다는 것. 공장은 가동을 정지시켰을 때가 무부하입니다. 보통 대도시 밀집주택가는 무부하를 밤 11시 이후로 봅니다. 전등 부하, 냉난방 부하들이 대부분 밤 11시가 되면 꺼집니다. 한전에서 바라봤을 때 낮에 피크타임 전력이 걸렸을 때에 비해서는 너무나 가벼운 경부하 중에 경부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부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무부하라 한다.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걸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다 적을게요. 무부하시 충전 전류를 구하라. 이번 기사 실기에 나온 것도 ABCD를 주고 식을 횡렬로 만들어내는 문제였습니다. 자, 무부하실 때 충전 전류. 우선 무부하일 때 수전단 전압을 생각해 봅시다. 송수 양단 방정식에서 V에서는 AVR 플러스 B에 IR고 IS는 C에 VR에 D에 IR식으로 나타나죠.
앞에 끈은 위, 뒤에 끈은 밑. 2단 행렬의 계산법입니다. 그러면 IR가 0이면 무브하라면 VR은 뭐예요? A분의 VS입니다. 요번에 A가 0.9999 얼마고 허수부가 얼마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수부 자승, 허수부 자승에 170입니까? 153입니까? 나누면 170kV의 답이 나와죠. 가장 간단한 4단자 정수에서 실기시험에 9점짜리 1첫 번째 문항이 해결됐습니다. 두 번째, 이제 얘가 수전단, 무브하시 수전단 전압은 얘입니다. 충전 전류를 계산합니다. 충전 전류입니다. IS는 CVR입니다. IR가 뭐예요? 0이니까. 무브하라는 것은 다 뭐가 0이라고요? IR 이꼴 0입니다. 그러면 얘는 CVR. VR은 뭐예요? 앞에서. A분의 VS 나와요. 바로 IS는 A분의 C의 VS입니다. 역시 두 번째 문제, 이거 대입해서 풀면 답이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2018년 실기시험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였는데 막상 달아보니까 쉽습니다. 그런데 왜 실기시험에서 어렵게 느껴졌냐? 실기시험 35년 만에 처음 4단자 정수가 실기에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시험도 역시 36년 만에 또 새로운 문제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전력공학의 기본 원리에 바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필기는 이거 약방의 감초처럼 5번 이상 출제됐습니다. 아까 전압강하가 최대로 발생됐을 때 탄젠트 세타는 R분의 X라는 식이 있었죠. 역시 역률이 나쁠수록 콘덴서를 설치하면 설치 효과가 좋다. 그런 것들이 이거와 똑같이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IS는 A분의 C의 VS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자세히 봅시다. 만약에 A가 0보다 적다면, 4단자 정수 A가 0보다 적으면 얘보다 얘가 커지요. 그런 현상이 페란티 현상입니다. 그 정도 하고, 그럼 이런 4단자 정수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아까 내가 이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출제됐던 이론 문제입니다. 4단자 중거리 선로에서 4단자 정수가 A, B, C, D인 C, D인 선로에 수전단에 ZT분의 1인 임피던스를 연결했습니다. 4단자 정수의 C값을 찾아라. 송전, 중거리 송전선로에서 4단자 정수가 A, B, C, D인 선로가 있었습니다. 그 선로에 수전단에 ZT분의 1인 임피던스를 직렬로 연결했습니다. 4단자 정수의 값은 얼마인가? 그 중에 C값만 찾아라. 조금 이따가 풀어드릴게요. 자, 4단자 정수를 찾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단자 정수를 찾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회로 해석적인 방법. 두 번째, 종속 접속법 방법. 세 번째는 편법 방법. 이 편법 방법은 사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좀 야바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근데 적응이 다 됩니다. 회로망 해석적인 부분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2고 3이고 4다. 단위는 옴입니다. V1, I1, I2, V2입니다. A, B, C, D를 구해 보겠습니다. A. 뭐분의 뭐예요? A가 입출력 전압비지요? 뭐? V2분의 V1입니다. 뭐가 0일 때? I2 equal 0일 때입니다. 그러면 V2는 4I1이고 V1은 2 플러스 4의 I1이 되었어. 4분의 6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안 끄떡인 사람들은 심히 잘못됐습니다. I2가 0입니다. 얘가 전류 안 흘러요. 그럼 이 회로는 여기로만 흐르죠? V2는 얘지요? 얘는 여기 걸리는 전압이죠? 4 곱하기 I1 돼요? V1은 여기서 본 전압이니까 이 임피던스 강하지요? 합성장이 2 플러스 4의 직렬에 I1이 흐르니까 약분하면 4분의 6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 나갑니다. B를 하나 구해 봅시다. B는 뭐분의 뭐예요? I2분의 B, V1입니다. 뭐가 0일 때? V2가 0일 때입니다. 어? V2 0이다. V2 0이라는 것은 얘가 쇼트 됐다는 얘기입니다. 열려 있으면 전압이 걸리죠. 단락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I1이고 얘가 I2입니다. V1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보세요. V1 2 플러스 4 플러스 3에 4 곱하기 3 곱하기 I1입니다. 이쪽에서 본 입력 전압은 두 개 병렬의 직렬 임피던스에 합성장에다가 흐르는 전류 I1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맞습니까? 다음 I2입니다. I2는 자기 거 3 더하기 남의 거 4에 남의 거 4 곱하기 I1입니다. 두르는 전류가 I1이고 I2는 자기 거 더하기 남의 거에 남의 거 곱하기 전체 전류 반비례 분배 법칙입니다. 약분하고 나면 답이 4분의 26의 값을 갖습니다. 6 12, 10, 8, 26 맞죠? 4분의 26의 값을 갖습니다. CD는 I2 0일 때와 V2 0일 때 똑같습니다. 방법은 여러분들이 해결하십시오. 일단 정리부터 하세요. 아, 잠깐만요. 여기 빈칸이 있네. 종속접속법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직렬 임피던스입니다. 1Z01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병렬 어드미턴스입니다.
얘는 1, 0, Z분의 1의 1입니다. 직렬 임피던스와 병렬 어드미턴스 계산하는 방법은 1Z제로 1.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이거 봅시다. A가 뭐예요? 입출력 전압비죠? 양쪽이 열려 있으니까 이 전압이나 이 전압이 같지요? 1입니다. 전압비는. 여기서 임피던스는 Z뿐이죠? 임피던스 B입니다. 어드미턴스는 없으니까 0입니다. 전류도 이 전류하고 이 전류는 같습니다. 1입니다. 일일이 따져도 맞습니다. 종속 접속법에 의해서 계산한다.